그라인더를 반대로 잡았을 때는 이 뱃살 튕겨가지고 켜질 수도 있잖아요. 막 힘으로 막 자르려고 살짝 옆으로 나오셔서 이 연마석이 들어갔을 때 자세가 오므라들면 모든 절단의 기본입니다. 그라인더 절단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용접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아, 그렇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어, 이게 뭘까요? 아예 모르신다고요? 아예 네네. 그라인더. 네, 그라인더. 네, 그라인더가 갈아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갈아내는 도구인데 이게 보시면 이 얇은 이 돌을 사용해서 절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두툼한 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갈아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 게 현장에서 활용도가 엄청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라인더를 먼저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갈게요.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작고 가벼워요. 보시면 가볍죠? 오, 네, 네. 이게 가볍고 네, 고속으로 이게 회전하는 공구거든요. 그러면 작은데 고속으로 회전한다. 되게 위험하잖아요. 맞죠? 아, 위험하죠. 살면서 처음으로 한번 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이 스위치가 있어요. 똑딱. 어떠세요? 위험하네요. 고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켠 상태에서 휙휙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그냥 칼 들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라인더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이 제대로 된 영상을 올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오늘 좀 바로 잡고 여러분들도 한번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인더를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안전캡이 있죠. 안전캡을 지금 보면은 이쪽을 쓰지 못하게 해놨어요. 네. 왜 그럴까요? 딱 봐도 이렇게만 써라. 연마를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라인더 헤드가 왼쪽으로 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만약에 반대로 잘랐을 때 킥백이라는 게 발생해요. 돌이 물려가지고 자재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라인더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헤드가 바깥으로. 그렇죠. 바깥이 아니라 왼쪽. 왼쪽으로. 왼쪽. 왼손잡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라인더 헤드가 왼쪽으로. 키고 나서도 두 손으로 잡아요. 한 손으로 자재를 잡고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좀 숙달되고 나서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처음에는 네, 두 손으로 무조건. 손잡이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좀 걸리적거릴 거예요. 손잡이가 있으면 안정적이고 너무 좋은데 걸리적거릴. 그라인더를 쓰기 전에는 보호구를 써줘야 돼요. 네. 불똥이 막 튀거든요. 지금 그라인더 모드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잘 보시나요? 너무 잘 보여요. 켜시고 그냥 한번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잘라보세요. 불똥이 좀 많이 튀지 않나요? 예, 저한테 많이 튀었어요. 네, 그라인더를 반대로 잡았을 때는 불똥이 앞으로 가요. 네. 네, 불똥이 앞으로 가서 보통 초보자분들이 아, 불똥이 나한테 오면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불똥이 저에게 오는 게 맞습니다. 저에게 오게 잘라야 돼요, 아까처럼. 근데 네. 불똥을 막 맞으면 여기 빵꾸 나요. 옷에, 네. 옷에 계속 맞으면 빵꾸가 나기 때문에 네네. 살짝 옆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재 자르실 때는 반대편에서 안으로, 반대편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자르는 게 아니라 밀어서 잘라요. 밀어서? 예, 네, 당겨서 자르게 되면은 밀어서 자르는 것보다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똑바로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밀어서 자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밀어서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나와서? 네. 살짝 나와서? 네.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인데 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좀 해보신 분들도 막 힘으로 막 자르려고. 네. 이게 워낙 고속으로 회전하는 공구인데 힘으로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RPM이 11,000rpm인가? 1분에 12,000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힘을 줘서 자르게 되면 이 모터에 부하가 걸려요. 네. 그러면 만 얼마 돌아갈 거를 한 7,8천 예를 들어서 7,8천 네. 이렇게밖에 못 돌아가면 기계 고장나고 물이 가고 그라인더 잡을 때는 나는 이 그라인더를 잡고만 있는 거고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를 집어 넣었을 때 초보자분들이 깊게 넣어요. 네. 네, 그 지금 잘하신 게 겉에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네.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는지 이제 알았죠? 네, 저한테 튑니다. 반대편으로 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튀어야 해요. 그걸 알게 되면 또 이점이 있어요. 이게 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인화성 물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 그죠? 네. 그리고 뒤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르기 전에 아 불똥이 뒤로 튀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뒤에 한번 보고 사람 비키세요. 저거 치우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막 했다가 뒤에 막 불똥이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대로 자른 것이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칼집을 내봤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쉬운 단계고 자재를 정확하게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250으로 절단을 해보셨는데 보시면 지금 조금 삐뚤삐뚤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정확한 치수로 자른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그라인더로 자르는 거는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랐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또 자재가 고정이 되어야 안전한 건데, 보통은 이렇게 생긴 고속 절단기, 고속 절단기를 쓰면 빠른 컷이 가능해요. 이 치수만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맞춰서 자르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 잘라도 한 방에 자를 수 있죠. 고속 절단기를 쓰면 빠른 컷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이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위험하고 느리지만 배울 필요는 있다. 모든 절단의 기본입니다. 그라인더 절단이. 네. 이번에는 이 날을 직접 바꿔볼 거예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이거를 바꿔가면서 쓰셔야 하는데 이 절단석도 소모가 굉장히 빨리 돼요. 일하다 보면. 홈에 끼울 수 있는 공구가 있습니다. 원래. 솔직히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돌을 교체하기 전에 전기 코드를 항상 뽑아줘야 내가 실수로 만약에 돌리고 있다가 이 뱃살 튕겨가지고 갑자기 켜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 안 돼.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자, 그라인더를 푸실 때는 아까 자를 때는 이 헤드가 왼쪽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헤드가 오른쪽으로 가서 내가 이 돌을 잡고 왼쪽으로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는 세팅을 할 거예요. 버튼을 누르고 돌리다 보면 이렇게 딱 걸립니다. 이때 걸렸을 때 내가 돌리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버튼 누르고 자, 이렇게 되면 풀린 거예요. 네. 이게 좀 풀린 거고, 이렇게 쉽게 풀린 이유가 킥백이 나면은 절단석이 물려가지고 꽉 잠기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손으로 풀기 힘들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고정해서 돌리는 그런 공구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바이스 플라이로 돌리든지. 여기서 우리가 연마석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딱 돌을 이렇게 얹혔습니다. 보시면은 이 원 크기가 이 돌마다 다 다릅니다. 그라인더 만저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맞출 수 있게 해놨어요. 코드를 꼽아놨기 때문에 절대 켜질 일은 없거든요. 갑자기 켜지지 않으면 다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살짝만. 네. 사람이 심이라는 게 내가 조금만 돌리면은 쓰다가 풀리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이게 쓰면서 더 쪼이기 때문에 살짝 이 정도만 딱 해도 이게 고정이 됩니다. 절대 풀 일이 없습니다. 절단석은 이렇게 썼잖아요. 연마석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절단석하고 연마석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뭐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조금 힘들었어요. 아니, 절단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큰 체력 소모가 안 되는데 이 연마하는 게 원래 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가 흐트러지기. 자세가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죠. 사고가 나.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라인더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킥백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그라인더가 고속으로 회전하죠. 평평한 곳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네. 만약에 여기가 잘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재가 오므라들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여기가 없어졌는데? 오므라들죠. 이 연마석이 들어갔을 때 자재가 오므라들면 이 돌을 잡아버려요. 아... 이 무게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날을 이렇게 꼽았을 때 오므라들면서 이 돌을 꽉 물어버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에 만 바퀴 넘게 돈다 했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얘가 이 돌을 물어버리면 기계 자체가 앞으로 튀어가요. 튀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켜져 있다는 거예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튀어가요. 그라인더 절단 방향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킥백이 나면은 이 방향 때문에 앞으로 튀어가요. 내 쪽으로는 일단 안 와. 앞으로만 튀어가. 근데 반대로 잡았을 때 킥백이 나면 어디로 나한테 와요? 오겠죠. 켠 상태로 그대로 나한테 와서 네, 엄청 위험한 거예요. 킥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지금 테이블 다이가 없어. 네. 땅바닥에서 자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요. 자재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얘가 잘리면서 떨어질 곳이 있잖아요. 오므라들지 않겠죠. 이게 잘랐을 때 떨어져서 갈 곳이 있으면 오므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네. 킥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올렸을 때 만약에 기둥을 내가 철거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기둥이 세워져 있어 여기. 이 상태에서 각도가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반대로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 네. 딱 이 정도 높이야. 나한테 튀어. 어디로 가요? 얼굴로 갑니다. 그죠. 겁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절단하기 전에 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단석이 쓰다 보면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아까 그 킥백이 나면은 날 파편이 튀어요. 네. 깨지면서 이게 꽉 무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약하니까. 그럼 파편이 튀면서 얼굴로 튈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경을 쓰고 하는 건데 요즘에 용접면들이 다 이렇게 보안경 모드가 다 되게 나오거든요. 따로 보안경을
구매하시면 좋지만 그라인더 모드가 있는 용접면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라인더 절단하고 연마까지 해봤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웠고 그라인더 돌을 이제 교체할 수 있으며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킥백이 나지 않는지 우리는 알았어요. 확실하게 아셨죠? 네. 좀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자신 있습니다. 힘드시죠? 좀 힘듭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용접해야 돼요. 아, 좋네요. 한 번에 다 올리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